식사하시고 이제 오늘 오후 저희가 그동안 여러분께서 맛보신 건강 요리 레시피를 공개하고 또 여러분께 저희들이 먼저 알고 있었던 거 함께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부족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쓰겠습니다.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요. 저 강미애 제가 아는 거 여러분께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식사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댁에서 식사하셨던 거 하고 좀 드시는데 좀 불편하진 않으시던가요? 편안하셨어요? 예, 일단 가장 좋은 건 속이 편안하셔야 돼요, 그죠? 우리가 예쁜 신발을 신든 예쁜 옷을 입어도 불편하면 어때요? 벗어 던지고 싶죠? 속이 편안하신 게 좋은 음식입니다. 그리고 우리 강의 시간에 많이 배우셨듯이 그렇게 비싸지 않고, 그죠? 우리 몸에 좋은 음식들은 뭐 계절별로 그야말로 풍성하게 그리고 늘 흔하게 있는 그런 식재료들이에요. 간혹은 좀 비쌀 경우 있지만 그렇게 다른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값이 나가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계절별로 여러분들께서 댁에 가시면 깨끗하고 그죠? 골고루 또 풍성하게 특히 과일하고 야채 그리고 저희 음식 중에 하얀 밀가루나 하얀 쌀 보셨나요? 식사하시면서? 없었죠? 여러분은 현미밥을 많이 드셨는데 이 현미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각종 단백질부터 미네랄 여러 가지 무기질 이 영양소들이 골고루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흰쌀보다 이 현미밥을 밥한 숟가락을 드시더라도 이 현미식을 하시게 되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골고루 들어있다는 거. 우리 몸에는 비타민, 무기질,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 물 이래가지고 6대 영양소가 골고루 필요하잖아요. 우리 요번에 배우신 운동, 절제, 그죠? 휴식, 뉴스타트 하시면서 8가지 배우신 거 기억나시나요? 예, 햇빛도 보셔야 되고 쉼이 또 필요한 거. 그곳에 이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를 하셔야지만 우리가 또이 영의 양식도 지금 열심히 드시지만 이 육의 양식도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고 건강하게 해야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질을 내가 보존할 의무가 있잖아요. 깨끗하게 내 몸을 잘 치료하시고 또 지금은 아프시지만 그잘 치유하는 과정을 또 지나시면 많이 분명히 건강해지시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댁에 가시면 꼭 잊지 마시고 제가 지금 레시피 드린 거맨 앞장에 보시면 건강 요리 그 식재료를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실 수 있는 그런 거래처도 있고요. 또 때로는 계절별로 여러분들께서 또더 좋은 곳을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럼 그런데 택배를 공사하시든 아니면 또 친인척이 이번에 또 여기저기서 농사 지으셨대 그럼 그런 거 구입해 놓으셨다가 뭐 말려서 저장해서 이렇게 해 놓으시면 우리 가족들 건강 식사를 준비하실 그런 시간을 이렇게 할애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식이라고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몇 끼에 뭐가 나왔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여기서 식사하셨을 때 현미밥하고 과일이 매번 나왔죠, 그죠? 그리고 야채 아니면 나물, 그러니까 숙채라고 하거든요. 나물 요리는 숙채 살짝 익혀서 이렇게 뭐 들깨가루든 깨가루든 들기름 저희도 씁니다. 여러분 오시기 전날에 바로 짜서 네 가능하면 하셔도 살짝 찌거나 여러분 가정에 가시면 식구도 많이 없으시잖아요. 그냥 살짝 찜솥에 찌세요. 나물을. 그리고 영양소가 많이 파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양소 파괴 안 되는 그 순서는 찜 요리예요. 찜이 가장 안 돼요. 아니면 굽거나. 저희 이렇게 많은 식구들 다 삶거나 뭐 이러면 또 영양소가 많이 빠져요. 그래서 저희는 그 오븐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건강 요리. 네. 그렇죠. 그래. 감자, 고구마, 단호박. 그저께 여러분들 햄이라고 이렇게 요리가 나온 거 기억하세요? 햄이라고 맛있게 드셨을 텐데 그게 콩으로 만든 식물성 햄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오븐에다 구웠어요. 구워서 소스를 만듭니다. 각종 양념장. 여러분 레시피표 보면 있어요. 그런 소스들 만들어가지고 마지막에 버무린 거예요. 버섯 따로 굽고, 당근이나 파프리카 이런 것도 따로 굽고, 그렇게 감자, 고구마 이런 것도 다 그렇게 응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세요. 파프리카 이런 것도 굉장히 식재료에 좋은 거예요. 그죠? 비타민, 무기질, 과일 이상으로 좋은 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특히 그 빨간 파프리카는
우리 혈액에 좋은 그런 영양소들이 참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항상 준비해 놓으셨다가 유기농으로 깨끗하게 준비해 놨다 드시고요. 이제 계절이 따뜻하다 보니까 야채가 풍성한 계절이에요. 과일도 그렇고요. 지금부터 가을까지는 그 우리 먹거리가 정말로 풍성한 계절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손쉽게 다 구입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깨끗하게 유기농으로 그리고 깨끗하게 흐르는 물로 야채는 꼭 씻으셔서 여러분 다잘 아시겠지만 꼭 기억해 놓으셨다가 이렇게 깨끗하게 해서 준비를 하신 거. 항상 과일하고 야채는 하루에 약 칼로리를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좀 불편할 거니까 두 접시 정도 하루에 1인당 그 섭취량이 한두 접시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거기다 해조류라든가 현미밥은 몇끼 드시고 이 현미밥이 요번에 맛있으셨죠? 현미 찹쌀 맵쌀 이제 잠시 후에 우리 집사님 나오셔서 밥 요령을 말씀드릴 거고요. 이 현미를 준비하시는데 여러분 이 현미쌀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도정을 바로 벼로 보관해 놨다가 바로 도정을 하면 이렇게 촉촉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밥하는 요령은 잠시 후에 배우기로 하고요. 제가 이 현미쌀을 꼭 밥으로만 해서 드시기 골치 아프다 뭐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그게 싫으시면 떡을 하세요. 여러분들 이제 가끔 떡이 지금 나오잖아요. 우리가 쑥 인절미도 해드렸고 여러분 가시는 이제 날에는 저희가 현미 그 찰몽색이 콩 많이 넣어서 떡 하는 거 있어요. 그거 해서 도시락을 해드릴 텐데 그런 떡을 해놨다가 냉동칸에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포장해서 좀 보관이 잘 되잖아요. 그럼 그거 꺼내시고 두유 같은 거 과일 이렇게 하면은 쉽사리 식사를 하실 수 있어요. 한 끼. 과일만 준비하시면. 안 그러면 집에서 굽기 힘드시니까 빵 종류, 통밀빵 같은 요즘은 시중에도 많이 호밀빵, 통밀빵에 요즘 자연 효모 발효시켜서 해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게 없으시면 저희가 레시피 보면 맨 앞에 제가 혹시 힘들어하실까봐 해놨어요. 통밀, 호밀빵 전문으로 하시는 거. 깨끗한 빵을 구입해 놓으셨다가 한꺼번에 좀몇개 사놓으셔도 냉동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드실 만큼씩 꺼내서 휴지 시켰다가 굽거나 찌거나 부드럽게 드시려면 또 쪄서. 잼꼭안 드셔도 파인애플, 사과, 요즘 나오는 과일 많잖아요. 그런 걸 최대한 얇게 우리 슬라이스 채칼 같은 거 이용하셔서 썰으면 그거 이렇게 한켠 이렇게 드시면 샌드위치 바로 돼요. 굳이 잼안 드셔도. 이게 힘드시면은 꿀 그냥 바로 발라서 드셔도 좋고 꿀에다 땅콩가루 같은 거 우리 땅콩 많이 드시고 부셔놨다가 발라서 그렇게 식사하셔도 되고 또 현미 가래떡도 좋습니다. 꼭 찰떡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놓으셨다 그렇게도 드시고 그리고 또 어느 날은 국수도 드시고 이 밀가루나 쌀 종류, 곡물, 감자, 고구마, 단호박 이런 게 탄수화물 종류잖아요. 에너지를 주는 그런 탄수화물 하루에 적어도 두 공기 정도는 꼭 드셔주셔야 돼요. 떡이든 국수든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잘못 드시겠다. 이제 아프신 분들 그러면 누룽지 있죠? 여러분 누룽지라도 꼭 해서 드시고 물로 이렇게 즐기시기 바라세요. 그리고 저녁에는 식사를 항상 과식하지 마시고 좀 비우세요. 적당히. 그것도 일찍 드시고 야채에다 약간 배고픈 듯 하면서 주무시는 게 저녁에는 다시 우리 몸이 활성화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꼭 과식하지 마시고 그보다 더안 좋은 건 스트레스고요. 그죠? 여러분들 강의 시간에 많이 배우셨는데 그것만 좀 지키시면 우리가 건강하게 식생활 하시면서 우리 몸을 좋은 조건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다가 또 요리 드시다가 의문사항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 거는 이따가 우리가 이야기 끝나고 서로 공유 시간이 끝난 다음에 또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집에서는 된장, 고추장 뭐 이런 거 많이 드셨죠, 그죠? 그리고 장뿐만이 아니라 뭐또 무슨 다른 이게 좋대, 저게 좋대 해서 많이 사서 드셨을 거예요. 근데 이곳에서는 저희가 다 만들어서 씁니다. 건강식품점에서 재료는 저희가 구입은 하되 다 만들어서 하는데 곡물 첫째 이제 이렇게 준비해 놓으셔서 오늘은 팥도, 수수도, 콩도, 조도 쓰고 이렇게 하고요. 이제 국이나 야채 뭐 이제 조림 찌개 같은 거 그게 좀 궁금하실 텐데 그거는 이렇게 야채수라고 그래갖고 무, 다시마, 표고버섯 말린 거. 우리 표고버섯이 참 좋아요. 비타민 D에 굉장히 그 말려놨다가 쓰는 버섯에는 비타민 D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 몸에 아주 굉장히 이롭습니다. 그런 거 아니면 파뿌리. 집에 뭐 야채칸에 야채 짜투리, 배추잎 남는 거, 당근 뭐 꼬리 같은 거다 넣으세요. 브로콜리 꼬리 같은 거. 그 끓이시면 돼요. 이 야채수를 요즘 많이 상온에 놓으면 상합니다. 꼭 타파에 넣으셔서 냉장 한 켠에 넣으셨다가 국을 끓인다든가 하면 저걸 쓰시면 돼요. 그래서 생 들깨를 갈아서
그 국물을 같이 잡아서 거기다 시금치국을 끓이든 아니면 미역국을 끓이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돌아가시면서 그러니까 이게 육식을 안 해도 식물성 단백질로 어느 날은 콩국물, 어느 날은 들깨가루로, 어느 날은 또 캐슈넛으로 또 미역국 끓여보세요. 육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굉장히 맛있고 우리 몸에 이로운 식물성 단백질 뭐 이런 것들이 오메가 3뭐 이런 것들이 섭취가 참 좋으세요. 벌써 이렇게 현미밥 하시고 이런 음식을 깨끗하게 드시잖아요. 혈액도 맑아질 뿐만 아니라 우리 피부색이 달라져요. 두세 달만 드셔보세요. 피부색, 머릿결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 몸이 가볍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컨디션이 조절이 돼요. 그래서 운동하시고 물 많이 드셔주시고 물 드시는 거 배우셨죠? 하루에 우리 그 물병으로 대개 한 2리터 정도는 그것도 힘드시면 처음에 1리터로 꼭꼭 씹어가면서 물을 드셔준다는 개념으로다가 물 드시는 것부터 좀 새롭게 하시고 우리 자녀분들 특히 이렇게 이제 더워지는 계절 그 미세먼지 많고 이런 날 물도 많이 드셔야 되고 자꾸 우리 몸에 있는 거를 배출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어떠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자꾸 우리 자녀들도 가르치시고 또 노력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현미밥이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처치곤란하다 제가 그 팁만 드리고 우리 또 다음 선생님 모시도록 할게요. 이 현미밥을 남으면은 김치로 담는데 이제 우리 갈아서 쓰실 거예요. 풀 대신. 그리고 그걸로 고추장, 된장을 다 담깁니다. 여러분 레시피에 그거 다 해놨어요 뒤에. 그리고 예를 들어 그게 남으면 두부 같은 거 으깨서 야채 남을 남은 거 같이 섞으시고 땅콩, 호두, 뭐, 잣 같은 거, 이렇게 가루 내서 거기다 섞어가지고 이렇게 요리하는 방법. 양배추 롤이라든가, 그게 요 레시피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 더 자세히 궁금하시면 같이 요리 시연회를 하면서 같이 강습하면서 같이 함께 하면 더 공유가 잘될 텐데 드셔봤던 걸로 기준하시고 또 저희가 가르쳐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찬밥이 남으면 그냥 얼려서 다시 렌즈에 데펴 드시거나 찜솥에 쪄서 드셔도 더 당화가 돼서 영양가는 더 없대요. 찬밥으로 드신다고 절대 영양이 없는 게 아니니까 한 팩씩 보관해 놨다가 냉동 꺼내서 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편리하게 그걸로 죽을 쓰기도 돼요. 저녁에 그걸로 죽을 씁니다. 이런 야채수 물에다가 그 찬밥을 넣고 계속 끓이세요. 그럼 푹 물러지죠. 그때 어느 날은 뭐 우리가 땅콩죽을 끓여도 되고 어느 날은 거기다가 감자를 곱게 쪄놨던 거를 곱게 으깨서 넣고 감자 현미죽을 해도 되고 거기다 어떤 야채를 넣느냐에 따라서 뭐 그날은 아욱죽이 될 수도 있고 시금치죽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좋아하시는 잣죽을 끓여 드셔도 되고 거기다 현미에다가 끓이시다가 잣만 갈아서 넣으시면 잣죽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또잘 알갱이를 못 씹거나 그러시면 그걸 갈으시면 돼요. 그냥 잣을 갈아가지고 그냥 현미하고 같이 갈아요. 야채수에다가. 그것도 난 야채수도 힘들다 그럼 생수에다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죽은. 그래서 저녁에는 그런 거에다가 과일에다가 샐러드. 저희 여러분께 그 샐러드 소스 맨 뒤쪽에 보시면은 4분의 3쪽인가 샐러드 소스 제가 자연식 샐러드 소스를 거기다 많이 몇 가지 한 10가지인가 15가지 정도 해놨을 것 같아요. 그거 보시면 샐러드 소스를 어렵게 생각하시거나 마트에서 사다가 많이들 쓰시거든요. 근데 사는 거에는 각종 화학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식초부터 해서 당분 같은 거 올리고부터 해서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걸 많이 드시게 되면 결코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샐러드 소스를 어렵게 생각 마시고요. 가장 쉬운 샐러드 소스. 올리브 오일에다가 소금하고 레몬즙만 넣으세요. 그세 가지가 기본이에요. 그거 하고 아니면 그게 매일 드시기 또 그렇죠? 그럼 과일, 딸기, 이제 딸기 들어가는데 토마토, 계속 과일 나오잖아요. 수박, 참외, 그런 거다 소스 될수 있어요. 복숭아, 앞으로 자두, 그런 거 이제 알맹이만, 속 껍질하고 속 씨앗만 빼고요. 그런 거다 믹서에다 갈아서 이렇게 하시면 응용하면 다 샐러드 소스 아주 고급스럽게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 댁에 가시면 이 매실이 있죠? 이 매실이 훌륭한 소스 돼요. 우리 겉절이 할 때도 여름에 국수 물에도, 여러분 수박국수 드셨죠? 수박에다 김칫국물에 이런 거 조금 들어가면 배앓이를 여름에 안 하세요. 그리고 요걸 또, 요거에다가 파프리카 각종 이렇게 노란 거, 빨간 거, 파란 거 있죠. 그런 거 아니면 복숭아 같은 거, 과일, 또 그, 우리 그, 뭐야, 키위 같은 거, 그런 거나 아니면 파인애플 이런 거를 다져서 깍둑 큐브라고 하죠. 그 0.5cm나 1cm 큐브로 깍둑 썰기 해서 그런 거에다가 요런 매실 샐러드 소스만 섞어서 만들어 주셔도 새콤달콤 맛있어요.
그냥 매실 소스 익혔으면 이거 어디다 김치 담을 때 쓰나 뭐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 그런 소스에다가 접목을 하세요. 그리고 겉절이 할때꼭 이런 거 조금씩 넣으시면 그 야채에는 좀 독성이 있을 수 있어요.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드시다 보면 그런 것들을 잡아줘요, 매실이. 그리고 파인애플을 갈아 보세요. 그리고 훌륭한 소스가 돼요. 거기다가 조금만 더 새콤하게 퍽 익은 파인애플이다 그러면 무척 달잖아요. 그러면 좀 새콤하게 드시고 싶으면 무조건 요거. 즙을 내는 것도 나는 힘들어. 그러면 슬라이스를 조금만 잘라서 그냥 넣으세요. 깨끗이 닦아서. 그러면 이게 드실 때까지 샐러드가 상큼하면서 그 새콤하면서 달, 그, 그, 상큼한 새콤함 있죠? 그것이 계속 샐러드에서 속속 살아서 샐러드 드시는 동안, 다 드실 동안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요. 거기에 각종 야채, 파프리카, 과일도 아주 슬라이스 해갖고 샐러드랑 같이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얇은 이런 야채에다가 과일을 얇게 하시면 다 어우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샐러드를 준비해 놓으셨다가 오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더위에 이 더위에 하나님께서 참 지혜로우신 분 같아요. 엄청 이 더위에 참외, 오이, 수박 이런 게 어때요? 우리가 수분 보충을 많이 하면서 열도 내려주는 그런 식재료거든요. 또 그런 거를 이 계절에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과일 풍성하게 여름에 또 많이 주셨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건강 생활 하시고요. 여러분들 두부하고 콩 요리 요번에 아침으로 많이 드셨죠? 아침에는 꼭 야채도 좋지만 단백질을 좀 섭취를 해주셔야 하루 움직이시는데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이 좀 있어야 우리가 신진대사가 좀 많이 원활하거든요. 또 특히 에너지 많이 쓰시는 공부하시는 분, 아빠들 직장 다니시고는 필요하신데 이렇게 콩 요리, 검은 콩도 좋고요. 흰콩, 이런 콩 요리를 많이 드셔야 돼요. 팥, 돈부콩, 저희가 이제 영양밥 막 이런 것도 하는데 견과류, 이런 거 아침에는 꼭 두부든지 콩이든지 견과류든지 꼭한 줌씩 드셔야 돼요. 두부도 어느 날은 그냥 두부 구워서도 드시고 아니면 으깨서 국을 끓이셔도 좋고요. 아니면 순두부국도 좋고요. 요즘 잘 나오더라고요. 순두부도 그냥 하얗게 사다가 양념간장 해드셔도 좋지만 그렇게 하기 힘드시면 그 순두부에다가 각종 버섯 있잖아요. 버섯을 이런 야채 국물에다가 그냥 넣고 그냥 보글보글 끓이다가 거기다가 순두부라고 이렇게 접목해 보세요. 처음에는 야채술 많이 잡지 말고 순두부 넣을 때는 그러면은 또 너무 하얘면 또 식구들 먹기 싫어해. 그러면 저희는 가장 안 매운 고춧가루를 이렇게 써요. 여러분들 김치 드시고 뭐 저희가 겉절이 같은 거 가장 안 매운 고춧가루 계절별로 사서 이렇게 하는데 요걸 넣고 살짝 버무려 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이런 매실. 저희가 요번에도 지금 매실 담근 철이라 미리 내년, 후년 쓸거 지금 올해 또 담는데요. 2년, 3년 이렇게 해서 묵어서 쓰면 더 효소 발효하면 이제 2차 발효 이렇게 해서 쓰거든요. 그럼 오래될수록 더 좋잖아요. 그 가스도 빠지고 다시 숙성이 되면. 그런 거. 그리고 또 여러분들 계절별로요. 이 과일로 그런 식으로 뭐 수제 식초든 수제 그 소스 같은 거 만들어 놨다가 음식에 그렇게 접목하세요. 설탕, 흰 설탕 이런 거 쓰지 말고. 그러면 하얀 설탕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게 발효가 되면서 더 좋은 당분으로 되니까 또뭐썩 과신은 하지 말고 천연 과일이 더 좋다는 거. 그래서 제가 과일 소스 여러분 가르쳐 드리느라고 거기도 보면 마요네즈라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 이 궁금해하시고 평상시 드셨던 게 마요네즈라. 집에 가면 이제 건강식에 있는 마요네즈, 우유, 생크림 이런 거 없이 어떻게 요리를 한다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 캐슈넛으로요. 캐슈넛에다 두유. 여러분 두유 저희가 요리에 참 많이 썼어요. 소스에 요번에. 두유를 항상 두유가 요즘 많잖아요. 마트 가면 콩으로 만든 거. 그거에다가 캐슈 넣는 거예요. 인도 땅콩이라고 이렇게 꼬부라진 거 드셔보셨을 거예요. 그거 센거 갈아서 미역국 국 끓여도 맛있고요. 구운 거를 갈으면 소스가 되는 거예요. 구운 거는 두유하고 갈으시면 소스가 돼요. 거기다 새콤달콤 하고 싶으면 꿀하고 요 레몬만 들어가면 돼요. 비율은 1대1로 일단 해보시고 아니면 조금 더 후루룩한 그 소스를 원하신다 그러면 두유를 조금 더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꿀하고 이 레몬으로 새콤달콤 맛은 주고 소금을 한 꼬집 정도만 넣어주시면 돼요. 예, 단 거니까 기호에 맞게 넣으셔야죠. 어떤 거는 두유가 다른 게 있고 고소한 맛이 있잖아요. 두유를 다른 거 하면 꿀을 많이 넣으면 너무 달겠죠. 안 그러면 거기에다가 사과를 한쪽 넣는다든가 이렇게 뭐 당분을 과일로 대체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지혜롭게 여러분 식성에 맞게 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가능하면 그렇게 하시고 조금 남으면 가능하면 하루 이틀 내에 얼른 드셔야 되겠죠? 네.
냉장고에 꼭 보관하시고, 요즘 모든 것은 그래요. 실온해놓으면 상해요. 김치도 요즘은 바로 해서 드시고. 이제 저희가 잠시 후에 우리의 밥을 맛있게 하시는 집사님 초빙하고, 김치를 또 맛깔스럽게 국하고 하시는 분, 우리 부엌에 직원이 계세요. 그분들 해주시고요. 아무튼 요번에 이제 여름철이 되니까 무척 더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식사 공급하느라고 우리 주방팀이 많이 애쓰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께 이렇게 오다가다, 맛있었어요. 또 어느 날, 오늘은 약간 짠것 같아요. 이렇게 좀 얘기도 해주시고 그러면은 굉장히 고마워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식사를 공급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주방에서. 그래서 더 맛있는 거 하도록 노력하고. 어제 드셨던 그 쑥떡도 사실 저 주방팀이 시간 할애해갖고 또 쑥을 뜯은 거예요. 봉사자들이랑 저번 기, 그저번 달 해서 냉동해놨거나 이렇게 해서 반죽을 미리 해놨다가 또 이렇게 만들어갖고 이렇게 해드리기도 하고, 개떡, 그죠? 그참 맛있었죠. 그리고 또 어제 인절미 그것도 다 직접 쑥을 공수한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심어서 가능하면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깨끗한 거 사다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 우리 집사님 와서 이제 해주실 텐데, 이 토마토가 많이 나는 계절이에요. 저도 토마토 좀 심었는데 올해 카시면 이게 토마토 드시다가 거의 다 버리실 거예요. 그죠? 버리지 말고 무조건 끓이세요. 이렇게. 끓여서 껍질째 이렇게 보관해도 좋고, 아니면 껍질을 까서 끓여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물러져요. 네, 이렇게 이건 이제 안 그러면 토마토 농장에서 이렇게 다 판매하는 것도 있어요. 예, 네, 이렇게 하는데 이 토마토가 건강에 참 좋은 거예요. 그 전에 이태리에서는 이거 못 먹고 뭔지도 몰라서 처음에는 그랬다는데, 이게 이제 먹기 시작하면서 뭐 피자, 파스타 이제 막다 적용이 되잖아요. 요거 이렇게 해서 이런 유리병에 끓여가지고 이 유리병을 팔팔 끓는 물에 소독을 해요. 뚜껑이나 이런 거꾸로 놓고. 그러면 이제 완전히 멸균이 되죠. 그때 뜨거울 때이 이제 적당히 얘도 이제 식으면 어느 정도 뜨끈할 때 부어줘요. 그래서 뚜껑 밀봉을 딱 해갖고 거꾸로 좀 이렇게 해갖고 선선한 창고 같은 데 보관하면 돼요. 아니면 냉장고 집에 많으시면 냉장고에서 몇 병만 해놓으시면. 그럼 나중에는 또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처음에는 이제 멸균되라고 여기 뭐가 못 들어가게 1%라도 이래놨다 나중에 이렇게 해서 보관하시면 이거 1년 12달 놔도 참 좋아요. 이게 뭐냐? 떡볶이 할때꼭 고추장 같은 거안 좋은 것만 넣지 마시고 요거랑 같이 해보세요. 너무 맛있고. 우리 요번에 수박국수 드셨잖아요. 수박국수 그런 데다 요거랑 같이 타도 좋아요. 김칫국물에 수박이 빠지고 요것만 들어가도 맛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갈거나 체에 걸러서 이제 찌꺼기는 빼내고, 그렇게 해서 여름에 시원한 국수국물, 떡볶이 이런 거 아니면 소스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파스타 같은 거. 파스타가 우리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뭐 사다가도 하지만 사는 거는 뭐 조금 넣고 거의 요걸로 마셔도 맛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그 식재료를 계절에, 겨울에 살려면 비싸요. 그러니까 여름에 토마토 쌀때 이렇게 내가 직접 하면 조금만, 한 시간만 시간 투자하시면 가족의 1년 먹거리를 준비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절별로 쌀때 그렇게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면 이거 한 5병만 해 놓으면 1년 내내 뭐세 식구, 네 식구 충분히 드실 거예요. 조금 많이 하면 뭐 동생도 주고 옆집에도 주고 이러시면 좋으실 겁니다. 저는 잼도 계절별로 그렇게 해요. 과일 쌀 때. 사과 날 때, 가을에. 여름에는 뭐 이렇게 바나나 뭐다 돼요. 사과잼도 되고 뭐 바나나 뭐 우리 저 자두만이 나올 때 포도도 되고. 그리고 그것도 나는 힘들어 하시면, 예,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요. 그 잼할 때 저희는 조청이 있어요. 조청은 이제 100%그 쌀로 이렇게 이제 해서 깨끗하게 파는 거죠. 물엿 이런 거 화학 성분 안 들어간 거. 그 조청을 좀 가미 해요. 그러니까 사과를 예를 납작납작 썰어서 계속 달여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물론 원단가루 같은 거를 조금 써요. 처음에 조금 넣고 이제 물이 생기게 잠깐 놔뒀다가, 그러니까 깨끗한 그 원단가루는 좀 좋아요. 그걸 쓰다가 나중에 좀 졸여지면 그 조청을 좀 넣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해서 좀그 끈끈하게, 잼의 농도 아시죠? 찬물에 똑 떨어뜨릴 때똑 떨어지는 농도, 그죠? 완전 퍼지지 않게 그렇게 만드시면 돼요. 어딘가요? 아, 약간 들어가요. 앵도 살고 다 돼요. 그런 식으로 졸이다가. 그리고 소스도 만들 수 있어요. 요럴 때 나오는 앵두나 그런 걸로 다그 소스, 두부 스테이크 같은 거 만들어. 두부 그냥 굽기만 해도 돼요. 아니면 함박스테이크 하듯이 뭐 이렇게 주물러서 거기다 각종 야채, 버섯 볶아서 같이 넣고 이렇게 만들어서 아이들 이렇게 스테이크 해줘도 좋고. 거기다 앵두 같은 거, 자두 이런 거 소스, 천연 소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졸이세요. 졸이시다가 거기다 전분가루만 넣으면 그게 우리 인류 레스토랑에 가서 소스 만든 게다 그런 식이에요. 뭐 인류 레스토랑 이런 데는 이제 뭐 사골 소스라든가 막 이렇게 해서
뭐 데미 그라스 소스 무슨 소스 막 이러는데 우리는 천연 깨끗한 소스를 먹으려면 그렇게 그런 과일로 농도 잡아서 이렇게 하시면 그런 거 해서 이렇게 뿌려서 드시게끔 자녀들 잘안 드시면 그렇게 하고 또 요즘 새싹 채소 마트에 많이 팔잖아요. 베이비 채소 무슨 채소 이렇게 그런 거 깨끗하게 씻었다 이렇게 예쁘게 데코하시거나 아니면 과일을 예쁘게 슬라이스해서 좀 그날은 폼나게 예쁘게 얇게 해서 이렇게 돌돌 마서 예쁘게 위에 데코를 한다든가 옆에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음식도 담는 거에 따라서 또 눈으로도 그죠? 즐기시잖아요. 그렇게 조금 조금 하시고 우리 집사님 밥도 그렇게 하실 텐데 어느 날 노란 기장밥도 하고 어느 날은 뭐 요즘 색깔별로 주황색 뭐 렌틸콩도 나오고 연두색 렌틸콩 뭐 이렇게 녹두밥 뭐 이렇게 하면 연두색 밥도 나오대요. 그렇게 천연 색소 이용해서 우리가 많이 파프리카 노랑 파랑 뭐다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화학적인 그런 피토 케미컬 이래가지고 우리 인체에 어떤 게 이롭다든가 많이 해주면 정보가 너무 많아서 홍수라서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우리 가족의 나의 좋은 거를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거를 이렇게 드시도록 노력하시고요. 하여튼 저희가 가르쳐 드리는 거는 우리 세포를 다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건강 요리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저희가 아는 한에서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거니까요. 이 안에 보시면 화학적인 거의 없어요. 소금도 보면 천일염 저희가 제일 좋은 거좀 간수 빼서 쓰고 그리고 볶은 소금 나무를 한다든가 이러면은 소금도 볶아놓은 거덜 짜고 미네랄 많은 거 최고 좀 비싸도 제일 좋은 걸 구입하셔다가 나물이나 국 같은 거 이렇게 쓰시고요. 김치 담글 때를 때도 짜지 않게 천일염 오래된 간수 뺀 거. 그뭐 소금 잘못 싸면 요즘 수입이라든가 막 이런 것도 섞여서 파는 거 많아요. 국내 천일염이 세계에서 최고 알아줘요. 우리의 천일염이, 목포라든가 신안 저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미리미리 사셔서 빈 항아리나 깨진 항아리 조금 그런 거 간수 빠지게 보관해 놓으시면 최고죠. 거기다 볶아놓은 거 이제 뭐 이렇게 볶아가지고 집에서 갈아가지고 쓰셔도 돼요. 이런 거 사다 쓰는 것도 괜찮고 그것도 못 믿겠으면 그냥 하셔도 좋고 요즘은 그렇습니다. 또제 시간은 제가 이따 또 여러분 질문하시면 따로 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또 뒤에 순서가 두 분이 계시니까 그분들의 또 노하우를 여러분들께서 팁을 얻으셔야 되잖아요. 저는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또 공유하겠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 와주세요. 현미밥을 얼마나 맛있게 하시는지 거꾸럽지가 않았죠? 부드럽게. 저도 이 밥을 배우고 싶어서 지금 15년째 같이 일하지만 아직도 못 배웠습니다. 밥하는 거. 예. 제가 간단히 밥하고요. 또 나물 요리 한 가지 하고 또 이렇게 죽도 드셨죠? 그세 가지만 간단히 하고 다음 김치 하신 선생님께 또 시간을 두고 내려갈게요. 지금 이 밥, 현미밥 아침에 한 거거든요. 아침에 하는데 현미밥 맛있게 하는 방법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다 우리는 주부니까, 집에서는 백미밥을 이렇게 주로 하고, 이렇게 뉴스타트 우리 또 건강식 현미밥은, 제가 그 물량이랑 또 이렇게 쌀을 어느 정도 몇 시간 불리는가, 그거 설명할게요. 이 쌀을 일단, 지금 현미 맵쌀하고 현미 찹쌀, 현미 찹쌀은 오후 되면은 찹쌀은 6, 그렇게, 그 정도, 예. 5대 6, 예. 아니, 예. 예, 찹쌀은 그냥 5대 4, 5대 4. 찹쌀이 4고요. 제가 잘 읽었어요. 찹쌀은 조금 덜 넣어도 돼요. 몹쌀이 6, 그렇게. 예, 6대 4. 그걸 제가 저녁 아침 밥을 하면요. 3시간 내지 4시간. 3시간 내지 4시간 불려도 충분하거든요.
예, 저녁에는 우리가 저녁 다 마무리하고 나면은 저녁에 딱그 씻어서 그 물을 일단은 그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 물을 안 버리고 그 자체로 담궈놓고 들어가서 아침 밥을 짓거든요. 예, 그렇게. 그렇게 빡빡 막 묻혀서 씻든 안 해요. 그렇게나 안 하거든요. 그런데 물량을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물량은요, 똑같이 백미나 다름없어요. 백미나, 우리 현미, 금방 우리 강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그 도정하는데, 우리 저기 고성에서 그 유기농으로 해서 더 부드럽게 시중에 찹쌀이나 몹쌀보다는 훨씬 부드러워요. 그 도정할 때게 그 개월수를 우리 가을에 완전 늦게까지 안 하고 한더 빨리 수확을 해가지고 방아를 찧어서 쌀을 찧어 갖고 오거든요. 예. 그래갖고 그것을 이제 그거 이제 불렸죠. 그러면 이제 아침에 그 앉히려면요, 솥에 앉히면 그 현미밥이나 우리 백미밥이나 물량은 똑같아요. 물이 아니 쌀이 잠길 정도. 쌀이 이렇게 잠길 이렇게 그 현미밥이라기도 이렇게 손을 하면은 위에까지 안 올라오고 이한 메디 있죠? 그 정도. 한 메디 그 정도 물을 부으면은 부드럽게 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밥이 이렇게 그 날마당 밥이 조금씩 틀리잖아요. 이렇게 이 잡곡이 다 있죠? 잡곡도 다 있고 콩도 있고 우리 저강 선생님이 다 설명해서 제가 간단히 하겠는데 팥도 있고 다한번 앉힐 때에는 여러 가지 안 섞고 한두 가지 현미 찹쌀, 현미 몹쌀, 기장밥 할 때는 기장. 또 이렇게 또 귀리 이렇게 한 가지씩 그렇게 같이 섞거든요. 한 가지씩 흑미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예. 그렇게 섞었습니다. 그리고 또 팥도 이렇게 아침에는 팥밥을 했었어요. 팥안 삶았어요. 예, 팥안 삶고 저녁에 같이 좀 따뜻한 물에 담그면은 아침에 이렇게 팥이 이렇게 물에 불려가지고 그대로 해도 그러세요? 아, 예. 집에서는 그렇게 하셔도 여기 이렇게 많은 양을 하니까 안 삶고도 이렇게 부드럽게 잘 되더라고요. 우리 지금 큰 가마솥 같이 있는 가스예요. 반에가 가스 이렇게 큰 솥이 있어요. 거기에 하고 있습니다. 밥에 대해서 좀 그냥 질문을 받겠어요. 궁금하신 분은? 예. 예. 아, 밥솥에요? 집에서 밥, 앉힐 때요? 몇 인분, 우리가 지금 보통 그 집에 밥솥 있잖아요? 한 6인분? 7인분? 그래서 그것을 이제 조금 밥하고 남잖아요? 그러면 밥솥에 그냥 다 꽂아놓지 말고, 일회용 팩에다가 해서 냉동해서 다, 밥솥에 계속 꽂아놓으면 밥이 안 맛있어요. 예. 수분도 달아나고 안 맛있거든요. 아침 식사하고 남으면은 그냥 조금씩 해서 한팩 해서 냉동 얼려놓으면 다음에 드실 때또 데펴서 드시면 더 맛있어요. 또 질문 없으시니까 예.
예. 네. 예, 우리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야채도 그러고 여러 가지 이렇게 섞어서 같이 하면은 육아 소화하는데 부담을 소화력이 그래서 꼭 한두 가지 그 마트나 어디 가면 막 17곡 뭐 여러 가지 섞어서 그런 포장된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단순하게 이 곡류도 그냥 많이 섞지 말고 한두 가지, 예, 한두 가지. 이렇게 보리쌀도 오늘 낮에 보리밥 어땠어요? 보리밥 맛있었죠? 예, 보리쌀, 여름에는 보리밥 많이 해 드시면 참 소화도 잘 되고. 보리밥이요? 아니요, 보리밥에다가, 아니, 오늘 밥은? 보리밥이다. 흰 쌀을 오늘은 보리밥하고 보리쌀이 너무 처음에 또 못 드신 분들은 막 까르고 뭐 또 그런 거 있을까봐 흰 쌀 조금 섞었어요. 예, 네, 흰 쌀. 예, 네, 현미는 안 섞어요. 예. 네. 또 그 강된장에다가 또 콩나물에다가 비벼 드시니까 맛있었잖아. 또 질문, 밥에 대해서 질문 없으시니까 지금 아니 그게 우리가 막 그 말 누구가 그렇게 좋다 안 좋다 그렇게 한 여지껏 우리 뉴스타트 이렇게 현미밥은 계속 그렇게 현미 찹쌀 현미 몹쌀 그렇게 해왔는데 그게 다 안 좋다 좋다 그런 건 누구 그렇게 이야기들이 막 하는데 괜찮. 100% 현미밥은 현미쌀만 해서는 끓어서 정말 못 드셔요. 예, 100% 그거 우리도 지난번에 우리도 그 현미 찹쌀이 떨어져가지고 현미 맵쌀만 해봤거든요. 박사님께서도 도저히 못 드신다고 안 드셨어요. 예. 그 우리 그 휴양 프로 때 그 현미 찹쌀이 떨어져가지고 한번 했는데 정말 못 먹었더라고요. 예, 아무리 씹는다 해도 그게 너무 까로워요. 그러니까 찹쌀이 그거는 근거가 없이 그냥 기분 좋게 잘 드시면 괜찮습니다. 네, 이제 밥은 질문하실 분 없으세요? 예, 나물류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요번에 그 깻잎김치 괜찮았어요? 네, 깻잎 그거 하나 설명할게요. 깻잎을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가지런히 이제 먹기 좋게 이렇게 해놓고 물을 빼서요. 그 양념 소스는 간단해요. 이번에 간단해 어떻게 했냐면은 다른 거 하나도 안 넣었어요. 이게 홍 파프리카. 파프리카하고 야채수에다가 깨소금 좀 넣고 또 뭐 넣냐면요 우리 이거 넣었어요. 매실청 넣고 다른 뭐 마늘이나 뭐 파나 막 그런 거 일절 안 들어갔잖아요. 여기 이 깻잎 향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양념 그 야채수에 양념 소스를 해가지고 소금 간 해서 한 장 한 장 이렇게 위에다 끼얹었거든. 네? 아, 저장 이렇게 그냥 즉석에서 한 뭐 2, 3일은 이렇게 해서 냉장 보관해서 드시면 괜찮을 겁니다. 아, 가지 요리요? 가지 요리 채널 그 안에
그 소스 같은 거에 그 요리는 지금 우리 실장님 주방에 있는 실장님이 안 올라오셨는데 제가 아는 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가지를 일단 먹기 좋게 이렇게 구워서 예, 오븐에 구웠어요. 뭐 오븐에 구워가지고 이제 구워서 일단 이제 그몇분한 그게 한 30분 이 30분 되면은 이렇게 이렇게 다 이렇게 너무 노릇노릇하게 구운 게 아니라 그냥 익힐 정도. 예, 맞아요. 집에서는 그리 해가지고 양념 그냥 양념 뭐 소금 넣고 깨소금 넣고 그렇게 해서 드셔도 됩니다. 양념 제가 이 말씀드릴게요. 지금 양념이 뭐냐면 그뭐 야채 양파도 들어가고 대파 들어가고 예 대파 그냥 잘게 예, 아 잔파 들어가고 예. 그게 또 주식에는 배지버거. 예, 배지버거예요. 배지버거. 예. 예, 우리 삼육식품에서 예. 예. 그걸 그냥 양파랑 뭐또 당근 거기에 호박도 잘게 이렇게 이렇게 잘게 해서 들어갔을 거예요. 그걸 먼저 야채수에 볶아요. 그 야채수에 볶다가 그 야채수에 볶고자 야채를 먼저 그렇고 그또 배지버거는 이렇게 캔으로 된거 있어요. 그 돌가상사 같은 데 가면 그걸 이렇게 따로 다른 냄비에다 볶거든요. 예, 배지버거. 그 야채랑 같이 이제 다 볶은 다음에 야채랑 같이 섞어요. 섞어서 그 위에 이렇게 다 해서 그 우리 오븐에 아니 우리 그 오븐에 이렇게 다 오븐이 아니라 바트 같은데 이렇게 예쁘게 놨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끼얹어서 드시면 됩니다. 가지 오븐에 다 오븐 요리가 많이 우리 오븐 요리가 많고 그러면 찜기에다 찌고 될수그어예예예 예. 절대 그냥 물에다 삶거나 그런 요리는 없고 오븐 요리 그렇게 많거든요. 아 그게 이렇게 보면서 하니까 한 20분 예 20분 정도 예. 아, 180도씨에서. 지금. 아, 지금 다, 그럼 질문, 가지 요리 소스 이제 끝내고 제가 나물 한 가지만, 아까 이거 저거 깻잎은 하셨죠? 깻잎 이렇게. 깻잎 내가 깨끗이 쳐서 저기 하고 이것을 잘게 이렇게 썰어가지고 거기다 설명 뭐냐면은 그 야채수에서 깨 넣고 이게 그 시간에 예 매실청 넣고 간하고 이렇게 끼얹은 거그다 적으셨죠? 예 그러면 그러면 나물 요리만 하나 하고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시간상. 나물은 다 지금 여름에 풍성한 우리 나물들이 종류들 다 많이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했던 거, 오늘 아침에 했던 것은 비듬나물이에요. 비듬나물. 집에서 요리할 때는 여기는 이렇게 우리 식구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그 정도는 집에서 할 때는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볶아요. 이렇게 냄비에 볶으면 그 영양이 다100%
이렇게 깨끗이 씻으면 거기서 수분이 나와. 볶으면은 거기서 그 익으면서 수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수분 나온 것을 뭐그 참기름 조금 넣고 소금하고 깨소금 그 정도 그렇게 제가 제가 그 나물 요리는 파마늘 사용 안 했습니다. 그냥 간 맛있고 깨소금 넣고 소금 그렇게. 또 어떤 때는 기름 없으면 뭐 들기름이나 없으면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 뉴스타트 요리는 단순하게 좀 깨끗하게 그냥 그렇게 드시면은 훨씬 이렇게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하고 그렇게 막뭔 요리를 이렇게 칙칙하게 안 하고 이렇게 깨끗이 원래 집에서 여기서는 그런데 그냥 우리 뉴스타트는 이렇게 자연 그대로 이렇게 자연 그대로 그냥 집에서는 오이도 이렇게 여름에 그대로 이렇게 깨끗이 씻어서 드셔도 되고 그게 지금 우리 실장님이 그 오이 소스 그거는 실장님하고 제가 그 나물 요리하고 또 시간상 그 제가 따로 저기 해갖고 가르쳐 드릴게요. 가르쳐 드릴게요. 그 오늘 그 오이 요리 소스는 개인적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또 그리고 또 나물 그렇게 제가 설명드렸죠? 집에서 이렇게 볶아가지고 그냥 볶아가지고 이렇게 조금 하니까 거기다가 소금간 약간 하고 참기름하고 또 깨소금 하면은 너무 아주 그뭐 이렇게 많이 했을 때막 삶아서 이렇게 막 물에 씻고 그러면은 그 영양이 다 손실되거든. 모든 나물들. 모든 나물들. 또 주간 가지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지난번 그 녹두죽 맛있었어요? 녹두죽? 녹두죽 한 가지만 설명할게요. 우리 강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우리 밥 항상 남잖아요. 집에서 이렇게 여기서도 밥 남으면은 그 밥을 그냥 따로 이렇게 죽쓸 때도 같이 이렇게 쌀로 한게 아니라 밥을 일단 따로 부족하면 따로 앉혀요. 앉혀갖고 녹두도 이렇게 잘 이루어서 따로 익혀요. 따로 삶아. 안 걸렸어요. 안 걸고 그냥 삶아서 따로 놔두고 먼저 이게 밥 있잖아요. 현미밥을 깨끗한 물에다가 계속 한 2, 30분 이렇게 파지게 이렇게 부드럽게 다 저어요. 젓다가 녹두 삶아놓은 거 있죠? 그러면 나중에 다 현미가 부드럽게 됐을 경우는 거기다가 녹두를 같이 섞어요. 그래갖고 한번더 저어주면서 마지막에 소금 간. 다른, 예. 아, 여기는 통곡식 껍질째 드신 것이 영양도 완전 좋고, 걸릴 필요가 없어요. 지난번 안 걸렸어도 맛있었잖아요. 껍질은 있었어요. 뭐 쌀을 그대로 불렸다가 죽을 쓰면은 시간도 오래 갈뿐 아니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밥을 따로 해서 이렇게 따로 팥도 그러고 모든 죽들은 이렇게 지난번 또뭘 했냐면은 근대죽 있잖아요. 근대죽. 근대 야채죽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죽도 그냥 한번 끓었다고 해서 도로 그냥 간만 해서 하면은 끓어서 못 먹어요. 많이 저어줘야 돼요. 많이 저어줘야 돼요. 죽 쓴다고 해서 한번 끓어서 그 간하고 그대로 내면은 그 부드럽지 않고 죽이 그러거든요. 또 버섯. 거기에 버섯 들어가고 근대 마지막에 넣고 또
표고버섯 넣고 그랬잖아요. 그 야채 죽은 야채수에다가 있으면 하시면 좋아요. 야채수. 야채가 들어간 죽 종류는 야채수로 그 물량을 맞추면 되거든요. 무슨 예. 우리 지금 우리 이제 그 이제 센터 뉴스타트에 그 양양에서 기름을 대주는 거 짜는 데가 있거든요. 살짝 볶아서 짜거든요. 살짝 하나도 안 볶으면 이렇게 그 참기름이 조금밖에 안 나오고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 살짝 이렇게 일반 그 방앗간보단 많이 태우지 않고 살짝 볶아서. 예, 들깨도 마찬가지고. 또 들깨 같은 것은 집에서 많이 이렇게 이로써 이렇게 타파통에다 이렇게 보관했다가 그냥 식사 시간에 식탁에 놔두고 이렇게 한 수저씩 드시면 같이 밥 드실 때, 예. 우리 그막 오메가3 따로 막그 드시 나누고 그렇게 들깨 같은 거 많이 드시면 좋잖아요. 예, 생들깨를 한 스푼씩 이렇게 밥상에, 아니 그, 예, 건조해서. 예, 그대로 생들깨 그대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씻어가지고 말려서 타파에 담아놓고. 항상 식탁 위에다가 그 조금씩 놔둬서 한 수저씩 그렇게 그밥 드실 때 현미밥 드실 때 질문 사항 없으시니까 예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아유 제가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우리 강미 실장님한테 그냥 얼었나 봐요 우리. 안녕하세요. 주방에서 일하는 공미향입니다. 저는 주로 한식 쪽인데요. 우리가 쌈 잡숴봤잖아요. 된장이 궁금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된장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콩을 한 2시간 불렸다가 생콩을 삶으면 가스불에서 오래 삶아야 하잖아. 그죠? 그 불려가지고 야채수로 좀 엮어 삶으면 더 맛있고, 안 그러면 맹물 엮고 삶아가지고, 양파. 이 정도 콩을 하려면 양파 큰거 하나 그냥 썰어가지고 콩하고 같이 삶으세요. 그러면은 양파가 그 단맛을 내고 맛있는 맛을 많이 내잖아. 또 건강에도 좋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삶아서 제가 갈아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우리 쌈장을 항상 그렇게 만들거든요. 카터기 같은 믹서기에 가세요. 저런 믹서기에 갈면은 잘안 갈려요. 디릴 돌아가기만 하고 그래서 카터가게 갈면은 너무 부드럽게 갈지 말고 좀 이렇게 된장 맛 나게 으슬하게 이렇게 가셔가지고 제가 이제 양념을 할게요. 이렇게 양파 하나 엮고 삶은 걸 가지고 이제 갈은 상태에서 이 콩은요, 아니. 요 그릇에 반 정도만 하세요. 예, 이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콩을 삶아가지고 양이 많이 되면은 갈지 말고, 예, 그냥 저기 팩에 여서 냉동실에 올렸다가 다음에 된장 또 만들 때는 또 꺼내가지고 또 이렇게 예, 녹여가지고 가세요. 그러면 또, 안 그러면 살짝 삶아서 갈면은 또 제맛이 더 좋고, 냉동실에서 바로 꺼내서 얼은 걸 녹여가지고 가는 맛하고, 살짝 삶아서 또 다시 가는 맛하고 틀리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양념한 것은, 실온에 5일밖에 보관 못 해요. 그러니까, 콩이 많으면, 삶은 게 양이 많으면은, 일단은 냉동에 다 얼리세요. 그리고 우리가 된장국 끓였을 때 옛날에는 쌀뜨물로 그거
시래기국도 끓이고 배추국도 끓였잖아요. 그 지금은 그런 걸 안 하니까 야채술 하잖아. 좀 맛이 없다 뭐 그 냉동실에 있는 콩 갈아가지고 부드럽게 갈아가지고 그 국에다가 타서 먹으면 국이 또 맛있잖아. 그죠? 콩 우리는 국산 콩을 쓰니까 일단 맛은 너무너무 달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양념을 할게요. 가른 이제 야채수에 삶아가지고 양파 넣고 이제 이렇게 갈아 놓은 거 가지고 양념을 할게요. 양념은 우리 일반 집에서 하는 거하고 다 똑같아요. 알고 보면 다 쉬운 거예요. 우리나라 양념은 파, 마늘은 기본이잖아, 그죠? 그 마늘 조금 넣고 마늘이 조금 많이 들어갔다. 예, 그리고 이제 참기름 좀 넣고 깨가루 좀 넣고 그리고 집에서 견과류 남은 것들 있잖아요. 호박씨, 뭐 캐슈 이런 거, 아몬드씨 조금 오래 냉동해 놔두면 눅눅하게 쩐맛이 나지요. 살짝 볶아가지고 갈아가지고 이런 데 여세요. 예, 우리도 많이 엮거든요. 이렇게 대용을 많이 써요. 그럼 참기름도 좀 적게 들어가고 맛도 훨씬 낫고 애들이 뭐 이래 주면 잘 안 먹어요. 이런 데 여서 주면 쌈을 싸 먹으니까 좋아하셔. 그 다음에 이제 간장가루. 간장가루 아시죠? 우리는 이 저기 간장가루라고 이게 콩으로 볶아가지고 이거 만든 제품이거든요. 삼육 도로가에서 다 인터넷 치면 나와요. 또 보내줘요. 그 이거는 함초소금. 이 농협에 어디 슈퍼에 슈퍼는 잘 안 팔아요. 농협에 최고 많이 팔아요. 이게요 꽤 비싼 거예요. 바다에 함초 뭐 저기 이런 거기서 해가지고 여기 만 원이에요. 속은 큰 거 한 포가 만 원인데 여기 만 원이에요. 그 이게 이 두 개가 맛을 많이 잘 내요. 해초류로 만든 이 소금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항상 색깔 내기 위해서 파 였잖아요. 쌈장에 파, 뭐 참기름 이런 거였고 제가 이 우리는 이 단호박을 삶아가지고 카톡이 갈아가지고 고춧가루 고추장 고춧가루 있잖아요. 부드러운 거 그거 넣고 현미밥 넣고 그래가지고 이걸 갈은 거예요. 갈아가지고 부드러운 고춧가루 넣고 섞어서 이렇게 고추장을 만들었어요. 게다가 나중에 끝나고 시식 해보세요. 여기는 아직까지 이런 양념이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쌈장에 양념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콩만 갈아놓으면 너무 멀고마치요. 그러니까 이 호박꽃 고구마 고추장도 자기 성미에 틀리더라고. 고구마 고추장은 너무 텁텁하더라고요. 된장 찌개를 끓여놔도 너무 텁텁하고 깔끔한 맛이 안 나고. 제가 해볼 때는 뭐 홍시 요새 고추장 많이 만들죠. 근데 홍시 고추장도 좋지만 제 입에는 호박 고추장이 최고 맛있더라고요. 한번 집에서 만들어 보세요. 이걸 껍질을 뺏기고 삶아가지고 야채수에 삶으세요. 삶아가지고 카떡이 드르륵 하면 막 금방 갈아지고 안 그러면 이렇게 방망이로 찍어도 돼요. 찍어도 이런 멍어리가 있어도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간은 고춧가루 넣고 이 밥하고 이래가 밥하고 이 호박하고 같이 갈으세요. 그래야 찰기가 나고 호박만 갈면 찰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미밥하고 집에 남는 밥하고 호박하고 요리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가루 간장 넣고 고춧가루 넣고 간만 해가지고 하면 이렇게 돼요. 여기다 조청을 조금 넣었어요. 예,
너 쫙 하라고. 그래, 이걸 쌈장에다 좀 섞어야 맛이 나잖아요. 그죠? 그 색깔도 또 어울리고. 남은 견과류 많이 있으면 이렇게 볶아서 갈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즉석 된장. 콩만 갈아놓으면 색깔이 없고 또 쌈장에는 고추장이 좀 들어가야 집에서도 그렇게 만들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간은 갯다가 조금 싱거우면 가루간장 조금 더여면 되고, 안 그러면 고추장을 좋아하면 조금 더여셔도 되고.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된장이 돼. 우리 나가는 된장하고 빛깔이 똑같잖아요. 요걸 조금 더 놔두면 고추장이 이제 어울러져가지고 또 색깔이 더 조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 이거는 나중에 끝나고 싱거우면은 소금 조금 더, 가루간장 조금 더 넣어야 되고, 짜우면은 이제 콩 가른 게 남은 거 있으면 더 엮고, 호박 가른 게 있으면 좀 더 엮고 맞추면 돼요. 그럼 이렇게 알고 보면 이렇게 간단해요. 뉴스타트 식품이 어려운 건 없어요. 알고 보면 뭐, 아이 쉬운 거, 나중에는 아이 젖까진 거 그렇게 됩니다. 그래, 조청은요 이 고추장 할 때만. 아, 그러니까 조금 달게 드시려면 조금 더 여시고, 어머니들이 단 거 안 좋아하면은 안 여도 돼요. 예, 그렇게 해서 만들 이거 하나는 완성하고요. 그다음에 어머니들이 또 제일 좋아하는 김치, 집에서 담는 거하고 똑같은데 좀 그래도 좀 달라요. 양념이. 집에서는 뭐 새우젓, 액젓, 뭐 안 넣는 젓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맛을 내는데 여기는 그런 젓갈을 안 넣어가지고 저도 많이 처음에 와서 입이 다물어서 이걸 어떻게 먹어야 했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아우 진짜 오히려 이게 맛있어요. 저장, 겨울에 저장김치 있잖아, 김장김치 하는데도 이걸 해서 냉동하면 항상 배추가 생생하게, 이게 시커무리하게 안 돼요. 색깔이 아주 생생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배추를 간을 할 때는 옛날 엄마들은 그냥 씻어가지고 소금만 뿌렸잖아요. 그죠? 물 안 타고 소금만 이렇게 뿌렸는데, 저는 이제 김장 배추는 물론 소금물에 건져서 소금을 이렇게 엿는데 사이사이는 안 넣어요. 우리는 이 저기 즉석으로 먹는 김치가 많으니까 생절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예, 바닷물 짜기 정도 용도로 해가지고 뭐 3시간도 좋고 뭐 하룻밤 세워도 좋고, 그 이상 이 간물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박자박 눌러놓으면은 그 이상 간을 안 먹어요. 배추들이 하룻밤 자고 나도. 예. 그래가지고 거기 만약에 아우 이게 배추가 살아서 뭐 밭을 데려간다 해도 양념을 좀 작게 하면 돼요. 짭짤하게 하고, 만약에 이게 간이 좀 많이 먹었다 그러면 양념을 싱겁게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배추가 좀 싱싱하게 하니까나 이 배추가 이 똑 소리가 나도 부러져도 이게 양념을 좀 알아서 버무리면 돼요. 그 제가 우리 뉴스타트 김치 양념을 만들어 볼게요. 우리는 항상 야채수 이렇게 가마솥에다가 끓여놓고 쓰니까, 많이 하니까 가정집보다 이는 많이 하니까 국물도 잘 우러나고, 예,
표고버섯, 다시마, 무도 많이 해요. 무가 참 사람한테 좋고 위장에도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게 전부 다 양념을 하는 거예요. 뭐 호박 삶거나 콩을 삶거나 뭐 여러 가지로 국물을 하거나. 예. 그리고 항상 우리는 배를 많이 넣어요. 예. 배하고 양파하고 지금 배추가 한 포기거든요. 큰거한 포기인데 이 양파 큰거 하나하고 배큰 거에서 2분의 3을 내가 였어요. 큰 아주 배가 크잖아요. 그래서 2분의 3을 쪼개가지고 많으니까 이렇게 좀 작은 거는 하나 정도 여도 돼요. 그래가지고 배, 양파, 배. 그래가지고 같이 갈으세요. 갈고 제가 풀을 써야 되는데 풀을 깜빡했고 현미밥을 한술 엮게요. 그 풀을 써도 여도 되고 이 저기 현미밥 한술 집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하세요. 예, 그런 식이 똑같아요, 원리가. 그리고 생강. 생강은 확실히 조금씩 한쪽씩 넣으세요. 생강 조금 넣고 무는 국물이 너무 텁텁해서 제가 즙을 짰어요. 이거는 그냥 즙을 제가 짰기 때문에 그냥 붓게요. 안 그러면 집에서 여기도 무가 많이 야채 수에 들어갔지만 그래도 생무 맛이 또 다른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생무를 조금 즙을 짰어요. 안 그러면 생무도 한 통, 한 조각을 여도 이 갈아도 되는데 갈아 여니까 좀 국물이 뻑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즙을 내 가지고 왔고. 양념을 갈 때는 좀 부드럽게 가세요. 그래야 무랑 같이 가니까 무가 좀 빳빳한 게 까끌까끌한 그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새 카터기가 다 좋은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좀 오래 갈리더라고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나라 양념 기본이 마늘. 고춧가루도 김치 담을 때 한 시간이나 두 시간 불 같이 양념을 해놓으면 빛깔을 이 조정을 할수 있겠더라고. 그런데 바로 할 때는 좀 처음에는 색깔이 안 나도 하룻밤 자고 나면 또 빨간 색깔이 나오더라고. 처음에 색깔 없다고 고춧가루를 자꾸 뿌렸다가는 뒷날에 새빨개지거든요. 예, 어머니들 뭐 성미 따라, 맛에 따라, 많이 엮고 싶으면 많이 엮고, 안 그러면 집에서 빨간 고추 조금 고명으로 해서 엮고, 아주 매운 거 싫어하면 파프리카 또, 요렇게 송송 썰어서 엮고, 그런 식으로 해도 빛깔이 이쁘잖아, 그죠?
우리 양념의 기본 간장가루 함초 소금 또 이제 너 이렇게 여도 좀 집에서는 양이 많게 담을 때는 저갈 때는 천일 염도 좀 여서 간을 맞추세요. 조금 담을 때는 이래도 되는데 집에서 많이 할 때는 천일 염도 좀 넣고 담으세요. 그 이 갈을 때 하면 뭐 배, 양파, 생강 다 들어갔잖아요. 풀하고 그 기본은 다 들어간 거예요. 쉬워요. 이렇게 해놓고 하면은 이게 지금은 색깔이 이렇게 하얘도 좀 있으면 점점 빨개지거든요. 처음부터 색깔을 맞추려 하지 마시고 안 그러면 이렇게 양념에 넣다가 1시간, 2시간 있다가 부어도 색깔을 좀 조정하면서 먹을 수 있어요. 그 이제 어머니들이 이제 집에서 이렇게 늘 하는 양념에서 우리는 항상 열무나 뭐이나 배가 안 떨어져요. 배를 많이 써요. 그 대신 국물이 시원하고 이제 설탕 같은 거 안 쓰고 그 대신에 이제 매실청을 조금 넣어요. 이 여름 배추들은 이런 열무 같은 거 풋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설탕 대신 이 매실청을 조금 넣고 김장 배추에는 매실청 염무 물러줘요. 절대 매실청 넣지 말고 욕구 싶으면 뭐 알아서 설탕 같은 거 정제된 설탕 좀 넣고 그러세요. 겨울 김장 매실청 넣으면 배추가 다 녹아지니까 넣지 마시고 이제 풋김치 이런 생절에는 매실청을 넣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다 됐어요. 제가 앞에서 막 맛을 보니 민망스럽고 창피시 내내 나중에 이제 이거 맛보시고 아 조금 싱겁구나 소금을 더 넣어야 되는데 이제 조정하십시오. 이래가지고 부으면 돼요. 우리는 양이 많으니까 한 겹 깔아놓고 이 양념 붓고 양념 붓고 나면은 고명이 이제 매운 걸 안 여니까나 항상 파나 대파는 많이 썰어요. 뭐냐 국물이 조청처럼 그리 되니까 파가 없을 때는 약간만 넣고 이 쪽파는 좀 많이 넣어도 돼요. 예, 쪽파는 참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명을 열어 넣고 또 우리는 배추가 많으니까 요래 넣고 또 한 겹 넣고 이렇게 저는 막 버물리질 않아요. 양이 많으니까 힘들어요, 버무리는 거. 그러니까 열어놓고, 이제 익으면은, 이제 이 양념에서 또 간이 있으니까 내려가요. 내려가서 국물이 이제 올라오면서 낼 때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섞어서, 아래 거 위로 이렇게 섞어서 또 내가고, 또 이렇게 섞어서 내가고, 그래. 집에서는 이렇게 조금 섞어서 이렇게 해놓으면 더 좋지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양념을 갈 때 하면 다 해놨기 때문에 이거 욕구 이거 욕구 안 합니다. 예. 지금부터 내려가잖아. 양념이 좀 짭짤하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맛은 어머니들이 나중에 결정하십시오. 예? 생각보다 술지요. 고추장도 즉석에 있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예. 아까 요 호박 삶아 가지고 카트기 갈아 가지고 밥하고 같이 갈아 가지고 부드러운 고춧가루가 없어 가지고 채 걸러 가지고 이래 가지고 조청 좀 넣고 아직까지 양념은 안 했어요. 고추장은 이래 놓고 만들어 가지고 한 달도 저온에 보관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쌈장은 오래 보관 못 해요. 한 4, 5일 보관하면 드셔야 되고. 집에, 아우, 그거 잡숴야죠. 그것도 직접 담았기 때문에 괜찮고, 시중에는 방부제를 위해 다 이렇게 덮어서
꽃가지가 안 피잖아요. 집에는 방부제가 없으니까 담아놓은 거 저는 무조건 된장이고 고추장이고 김치 냉장고 다 저장해 버려요. 예, 그 김치 냉장고 저장하니까 꽃가지도 안 피대요. 1년 먹어도 까딱 없어요. 예, 그러니까 고추장님 마늘 담아 뭐 김치 냉장고 저장하세요. 하나 더 사면 되지 뭐 김치 냉장고. 요새 싸대요. 100만 원 미만 하니까 너무 좋은 거 싸더라고요. 이러면은 이제 제가 하는 요리는 끝났습니다.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예. 예. 아, 된장은요, 우리가 저 뒤에 보면 숙성식인 거 있어요. 예, 그거 좀 넣고, 이제 이것도 좀 넣고, 예, 예, 같이 이렇게, 예. 왜냐면 이것만은 찌개하면 사실은 닝닝하고 못 먹어요. 예, 텁텁하고. 그러니까 된장은 집에서 좀 뭐, 숙성시킨 거 있어요. 그런 거. 옛날에는 우리가 미소된장만 썼는데 그것도 다 방부제가 들었더라고요. 그리고 더구나 일본에 무슨 뭐 그게 돼가지고 예 그거 된 바람에 우리가 그때부터는 그 미소된장을 코스코에서 사가지고 왔거든요. 절대 안 써요. 예, 아직도 있어요. 근데 그 비슷한 상표가 농협에도 있는데 맛이 100%가 틀리더라고. 그래서 아예 그걸 안 쓰고 그래도 우리나라 콩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게 최고잖아. 이것도 우리 양양에서 직접 뭐 구입해오고 직접 저거 해서 한 콩이 때문에 아마 맛이 달라요. 그냥 먹어도 달달해요. 아주 수입 콩은 잘 안 삼기지만 맛이 절대 틀리니까 항상 그래봤자 값 별로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고 또 잘 콩 잘못 사면은 국산이라 했는데 그게 수입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도 많이 쏘갔어요. 근데 이렇게 항상 그 판매하는데 촌장에 가면 아줌마들이 늘 나오잖아요. 그런 아줌마들한테 사야 안 쏟지. 이 어떤 할머니들 예, 불쌍하다고 갈아줬다가. 예, 그렇게 해서 구입하면은, 그 잘못 사도 가서 우리가 반납할 수 있어요. 그런 데는. 아, 집에 저기, 파인애플 또 소스를, 파인애플을 갈아가지고 우리는 많이 또 남으니까, 파인애플을 얼려놨다가 예, 녹여가지고 믹서기 갈아가지고, 예, 새콤달콤하고, 아까 저기 뭐냐, 요 도마도 캔닝이 있지요. 예, 또 도마도 캔닝으로 해서 하고, 뭐 생도마도 다, 그러니까 자기, 맛을, 레몬, 아주 좀 더 시게 날려면 레몬이 있지요. 그 즙 내가지고 아주 더 시게 새콤하게 내고. 예, 아. 그게 우리는 여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좀 작게여도 새콤한 또 어떤 때는 배를 배하고 사과하고 또 갈아 부드럽게 갈아가지고 또 레몬 넣고 좀 새콤한 거 좋아하면 많이 넣고 좀 덜 좋아하고 또 매실청 요거 좀 넣고 그 이제 아무 게라도 집에 많이 나는 거 예 네. 예, 아, 그게다가 두유에다가, 배 넣고, 거기다가 저기, 막 잣. 예. 아니, 더덕이 있잖아요. 이렇게 슬라이드 쳐가지고, 이렇게 버물렀죠? 예, 배부터 가세요. 배부터 이렇게 갈면은 물이 생겨가지고, 잣. 잔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함초 소금, 요거 넣고 또 레몬 조금 새콤한 맛이 나죠. 또 레몬 조금 넣고 그러니까 배에다가 잣을 가세요. 네.
그거는 두유에다가 캐슈는 옆으로 가세요. 예, 거기 두유에다가 캐슈 가면 마요네즈 아까 가지 요리 물으셨는데 두유에다가 캐슈를 여세요. 그리고 뻑뻑하게 갈아가지고 오븐에서 구워 나면은 그거로 이제 주부에다 여가지고 위에 이렇게 안 그러면 뭐 주걱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모양 내고 대추 같은 것도 슬라이더 친거 있으면 그것도 고명으로 약간 뿌리고 대추 없으면 짬파 그저 엄마들이 그저 맛있고 뭐 색깔 좋게 하는 거안 그러면 파프리카도 이렇게 여러 가지 삼색 해가지고 여러 뿌릴 수도 있고 그 고명은 엄마들이 더잘 아실 텐데 뭐 그죠? 아유 그거 그러니까 성미대로 하면 돼 조금씩 뭐 아주 뭐안 쓰는 것보다 조금 왜냐면 맛을 맞추나 급하니 뭐 집에 레몬 없을 때는 뭐 어떻게 저 예. 예, 그리고 또 저기 뭐냐, 어떤 때는, 두유에다 잣을 여세요. 캐슈너하고 세 가지를 가세요. 두유 엮고, 잣 엮고, 캐슈너. 캐슈너 있죠? 예, 고래에서도 가세요. 엄마들이 한 번, 두번 하면 아이디어가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죠? 아, 이 맛으로 또 하면 맛있겠다 해가지고, 여기서 기본적인 거 일을 하면은, 그 뒤에 아이디어가 몇 가지 나와요. 하다 보면, 예. 이제, 열무김치도 배추하고 똑같아요. 열무도요. 소금물에다가, 왜냐면 저는 소금물을 왜 쓰느냐 하면은, 배추나 열무나 겨울에는 안 그렇지만은, 지금처럼, 여름철에는 농약을 많이 뿌려요. 이 농약 안 뿌리면 배추나 열무 벌기가 나서, 진짜 그거는 뭐 친환경 아니라 무슨 환경이라도, 그거는, 상표만 붙었지, 속지 마세요. 예, 그렇게 열무를 썰어가지고 간물에다가 이렇게 자박자박 하면 농약이고 불순물이고 다 빠져요. 소금으로 뿌려놓으면 이거를 다 빨아먹어버려요. 배추가 간을 먹으면서 대로 속으로 들어가니까 항상 소금물로 해가지고 농약이나 불순물이 잘 빠져요. 예. 우리가 저기 열무나 배추 잘못 사가지고 김치를 담으면 쓴맛이 나요. 그거는 농약 성분이 비가 와가지고 씻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씻고 그대로 출하가 되니까 이번 배추는 배추가 좋은데 왜 썩었지? 열무가 왜 쓰지? 예, 그런 현상이 몇번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나는 그거를 이제 나중에 김치를 너무 많이 담다 보니까 그 원리를 이제 깨달아가지고 간물에 이렇게 하니까 김치가 더 싱싱하고 쓴맛도 없고 참 좋더라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열무김치는 이 양념을 똑같이 이렇게 하되 저기 뭐냐 집에 감자 많잖아요, 그죠? 감자 한두개 이렇게 썰고 야채수에다 썰어가지고 이제 감자는 뭐냐. 밥보다 이 현미 밀가루가 좋아요. 예. 감자 그렇게 슬라이드 쳐가지고, 잘 삶겼을 때, 밀가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휘 줬으면 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식혀가지고, 그냥 감자 주물르면 다 주물러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부었어. 열무는, 밀가루하고, 그러니까, 밀가루하고 감자 고기 삶아요면 더 맛있고 뭐 우리 옛날 엄마는 보리쌀 물도 삶아가지고 엿더라고. 예, 보리물도 그렇게 세 가지 여도 옛날에는 참 맛있더라고. 그래서 근데 감자하고 그렇게 예. 아이고. 요새 감자가 너무 잘 익혀가지고요, 잘 삶아져가지고,
그렇게 폭폭 잘게 썰어가지고 야채 썰고 폭폭 예, 삶어 뭐 감자가 그래가지고 풀 개가지고 고기다 부으면은 다 익혀진 거. 그럼 식혀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만져도 다 부스러져. 그것도 뭐 일일이 믹서기 안 갈아도 요런 덩어리가 약간 있어도 보기가 좋고 먹을 때 좋아요. 씹히는 맛이 있고. 예. 두부, 무조림은요, 에, 저는 그렇게 해요. 그거, 701, 우리가 쓰는 간장이 701이거든. 제일 안 짜운 간장이. 에, 짭지 않는 거, 그 최고 비싸요. 그 양조 간장이. 일제가 아니에요. 예, 국산이에요. 예, 국산인데, 그 간장 좀 붓고 야채수 좀 엮고 고춧가루 좀 빛깔이 허염하면 안 좋잖아요. 고춧가루 좀 엮고 마늘 엮고 그래가지고 물을 자작하게 해가지고 자꾸 저어주세요. 처음에는 물이 자작하게 벗으니까 뚜껑 닫아가지고 물을 좀 익혀요. 익혀가지고 물이 절반 정도 잦아지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닦아 싶어서 뚜껑을 열어놓고 자꾸 저어주세요. 그러면서 익히면서 양념이 골고루 먹어요. 먹고 그럴 때 이제 물엿을 조청을 좀 여세요. 조청을 여면 무가 흐트러지지 않고 좀 졸어지면서 맛이 나요. 그래가지고 뭐에나 들기름이나 참기름 넣고 자꾸 저어주세요. 예, 다른 기름도 있지만 포도씨유고 뭐 이런 거보다 우리 뭐 들기름이나 참기름이 좀 맛이 고소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기름을 써요. 예, 그러다가 이제 무가 저기 고명은 뭐 느타리 버섯도 열 수도 있고 포고버섯도 저는 우리는 포고버섯을 엿어요. 포고버섯을 썰어서 엿은 뭐 어머니들이 좋아하는 버섯을 엿고 버섯 안 엿도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파 좀 숭숭 써놓고 당근 조금 뭐 채를 썰든 뭐 반달 모양을 썰든 예 모양은 이제 알아서 엄마들이 그렇게 하면은 그 자꾸 저어야 돼요. 조청이랑 그 기름을 넣고 그리 처음에는 우리는 콩기름을 안 쓰니까 옛날 우리 엄마들은 기름이 비싸니까 콩기름을 넣잖아요. 지금은 값보다 몸에 좋아야 되니까 그러니 이제 참기름 들기름을 우리는 참기름하고 들기름을 같이 이렇게 짜가지고 쓰거든요. 우리가 무 하얀 나물국도 나가잖아요. 버섯 포고버섯 약간 슬라이드 쳐가지고 포고버섯 안 여도 되고 여도 되고 파만 약간 띄우면 돼. 그래가지고 천일염 넣고 참기름 그 좀 붓고 자꾸 이렇게 버물러요. 버물러가지고 솥에다가 물로 약간 가에다 두르고 자꾸 무에서 물이 나오도록 이렇게 볶아줘요. 볶아주고 그 기름이 참기름이랑 염기 무가 다 빨아먹으면 뭐 둥둥 떠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물이 뽀얗게 나오잖아. 무채 썰어가지고 그냥 국기름은 맑음하는데 우리 그 하얀 무 그렇게 국은 참기름을 넣어가지고 하얀 천일염 넣고 마늘 조금 넣고 그렇게 버물러가지고 이제 물로 약간 둘러가지고 자꾸 볶아요. 무에서 물이 나오도록. 볶으면은 거기 기름도 다 무가 빨아먹어서 둥둥 떠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무국끼래도 뭐 딴 거 안 넣어도 맛있는데 요새 무는 조금 겨울 무다 맛이 단맛이 떨어지더라고. 그죠? 그래서 여름에는 예, 가을서부터요. 김장서부터. 그 요새는 무국을 인자부터는 좀 여름에는 안 끓이고 막 나박나박 썰어서 뭐 팽이버섯 정도 이렇게. 예. 예. 순두부 저기 이번에는 강릉에서 순두부를 초당도 순두부를 사 왔는데 맛이 좋더라고요. 근데 여기
바닷물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순두부 만드는 거는 조금 국물이 구수한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콩을 양파였고 이렇게 삶아가지고 갈아가지고 그걸 조금 섞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물도 좀 너무 맑음하지 않고 맛있지요. 좀 고소한 맛도 나고 그죠? 그래서 저는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뭐 누가 가르쳐줘서가 그러니까 엄마들이 하다 보면 지혜가 많이 나온다고요. 야채 이거 무치는 것도 엄마들이 아 이번에는 파인애플, 이번에는 배 뭐였고 또 이번에는 뭐였고 해가지고 매실청 였고 뭐 싱거 좋아하면 레몬더였고 뭐 그렇게 해서 만들면 알고 보면 다 쉬워요. 엄마들이 하는 일상의 생활에서 하시던 거예요. 조금 이제 여기서 하는 거하고 조금 순서가 틀린다는 것뿐이지. 예, 그렇죠? 일반 우리 가정에서 재료가 그렇게 쓰는 재료인데도 좀 특이한 게몇개 있잖아, 그죠? 예. 아, 모리소바, 간장. 예, 그게 있잖아. 모리소바 간장이란 게, 저기, 코스코에 가면 나와요. 일본 간장인데. 그 모리소바가 일본 국수잖아. 그죠? 그 간장이 나와요. 거기에다가 우리 야채수를 조금 넣고, 넣고, 정수기 물좀 넣고, 그 다시마, 삶지 말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다시마, 한 통갈이를요. 우리는 이만한 걸 한 60, 60명 내지 7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한 걸한 쪼가리여요. 이어가지고 거기다 육수를 만들어 놓으면 다시 맛도, 맛이 나면서 아주 특이한, 다른 데보다 특이한 맛이 나지요. 그죠? 다른 데는 찬물로 뭐 하는지는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야채수 좀 넣고 또 정수기 물 넣고 다시마 이런 걸 하나 이어가지고 해 뭐. 예. 다른 데는 없어요. 농협에가 어리고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그 모리소바 간장이 있는데요. 이 맛이 안 나더라고요. 예. 이거는 원조가 일본서 나왔는지 코스코에 가는 거에서 그런 거 사오니까. 예? 예, 그지요. 요, 우리 시중에 슈퍼나 농협원에 있어도 맛이 달라요. 예. 써보면 아셔요. 그죠? 예. 그게 일본 원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아, 집에 가서. 예. 이제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주방에 이제 이 메뉴가 다 자기 하는 메뉴가 있잖아요. 이제 물으시면은 그렇게 또 대답을 해드릴게요. 시간상 저녁밥도 잡숴야 하잖아. 시간 되면 해야 하잖아요. 정치기만 바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이제 이것으로 요리 강습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